오늘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어 하신 우리 주말 동안에 한 석 달 가까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신과 함께해서 신의 경제사 특강 신과 극복 시리즈를 이끌었던 신한금융그룹의 신한 AI 자본 분석 팀장님이시죠. 오건영 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라이브로 또 오니까 새롭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또 맨날 밤에만 오형 오셨나요? 또 오형이라는 네. 네, 오프로 오프로님. 아, 그 지난 방송에서 그 연환계 그 비유가 너무 좋았다는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네. 시작은 항상 이런 분위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러다가 뭐가 이제 폭발하죠. 네.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뭐 금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렇습니다. 네. 저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제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 아침 방송에 잠깐 나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그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AS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예, 그때 당시에 금 가격이 한 1,400불 정도였고요. 그리고 지금 금 가격이 1,400 어제 조금 올라 가지고 1,480불이 됐습니다. 좀 빠졌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고점이 1,540불까지 올라갔다가 예. 이제 쭉 네. 빠져 가지고 1,460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조금 버벅버벅 하다가 지금 1,480불까지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에 대해서도 이제 또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제 내년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한번 전달을 해드려 볼까 해서 이렇게 좀 나 그 준비 좀 해왔습니다. 그때 금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었죠?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금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좀 오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야 틀렸잖아. 근데 그때보다는 올라 있죠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 있고요. 네. 한 지금 한 1,480불 정도 되니까. 아, 7월 달에 얼마였었다고? 1,400불 정도 됐습니다. 1,400불 네. 아, 맞았네. 네. 네? 아, 근데 이제 고점 대비 이제 내려왔으니까 네. 1,550까지 갔다가 어떻게 영영 올라가? 아, 1,520불쯤에 네. 제 주변 사람들이 야, 금 산다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때 샀어? 예 네, 저요? 네. 아 저는 뭐 아서라 그랬겠지. 저는 뭐 금쪽은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아 근데 1,540 정도 찍고 내려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렸군요 네. 지금 1,480. 네. 네. 자 그래서 금 가격. 요즘 약간 좀 주춤한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제 그 주춤한 걸 이제 보려면 사실은 이제 또 원인 분석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일단 요거 좀 걷어주세요. 예. 아 예. 다들 바라시네 아크로바틱 네. 아, 예. 필요하다고. 아, 그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때문에 아, 예. 좀 라이브로 하니까 되게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이슈를 보셔야 되냐면 금가게 갖고 있는 특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뭐 원자재로서의 특성도 있고 귀금속으로서의 특성도 그렇죠. 지만은 사실상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실물 화폐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물 화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종이 화폐하고의 대척점에 금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네. 이걸 이렇게 약간 좀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고요. 약간은 히스토리컬리 좀 보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본위 화폐제를 썼었잖아요. 네, 네. 금본위 화폐제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달러를 찍을 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는 1달러에 한 10불 정도 돈을 찍을 수 있었어요. 1달러에 10불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대공황 정도 됐을 이제 그 1920년대에는 네. 1달러에 한 20불 정도 돈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그 금일온스에 20불 정도 돈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1온스당 20개의 달러를 찍는다는 얘기는 결국 네. 화폐 가치로 따지면 1온스는 20달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이제 대공황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대공황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기억하는 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뉴딜 정책을 해서 네, 네, 네. 문제를 해결했다. 땜을 져가지고 해결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뉴딜 정책은 재정 정책 쪽에서 나간 거고요. 정부가 네. 썼던.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을 쓴 게 있어요. 근데 통화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량이 한정이 돼 있으면 돈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본위 화폐제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되냐면 금 찍는 양을 갖다가 금 가격을 갖다 바꿔버려요. 1온스에 35달러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1온스에 20달러씩 찍다가 1온스에 35달러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사실상 그 화폐의 발행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하면서 뉴딜 정책이 같이 들어가주게 되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1932년, 33년에 네. 금가격이 한번 퀀텀 점프를 하고 지금 보면 뭐 20불에서 35불 간 것 이렇게 보이겠지만 만리장성에서 봤을 때는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점프였거든요.
그냥 금가격이 1,000불이었으면은 거의 2,000불 가까이 오른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찍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엔 통화 완화가 되고 재정 정책이 들어가니까 대공황에 생겼던 충격을 일시적으로 이제 되돌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33년, 34년에 미국 경기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온스당 35달러를 찍는 게 꽤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960년대 후반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베트남 전쟁이 있으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그때 이제 마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재정 적자도 심하고 굉장히 네네네. 힘들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도 위험하다 해가지고 아 그럼 우리는 달러 보유하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는 다 금으로 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에서 금 유출이 이제 커지게 되죠. 네. 그럼 미국 경제도 안 좋은데 금까지 빠져나가게 되면은 미국은 통화 완화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1971년도 8월 15일 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죠.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닉슨 쇼크라는 이슈가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네. 나 금본이 안 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어로는 피아트 머니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금하고 완전히 이혼을 하는 상태에서 돈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돈이 막 찍혀 나오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온스당 10달러였고요. 네. 1온스당 20달러가 됐잖아요. 네. 1온스당 35달러가 된 과정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피아트 머니가 닉슨 쇼크가 딱 터지면서 금본이 안 해! 이러면서 1온스당 무제한으로 찍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확 찍습니다. 그럼 1온스당 200달러가 될 수 있겠죠. 더 많이 찍으면 1온스당 600달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1온스당 600달러 가까이 이제 금가격이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러면 10년 만에 30불에서 600불까지 오른 거잖아요. 와, 금 갖고 있는 사람 대박 났네.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를 뭐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냐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석유 파동의 시대잖아요. 근데 석유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네. 금 가격이 오른 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찍어서 그렇습니다. 피아트 머니라는 걸로 해서 돈이 많이 풀려 나오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피아트 머니는 뭐예요? 그냥 이게 그냥 불안화폐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그냥 개념 자체보다는 네, 그냥 어디 꺼놓는다라는 개념, 어디 돈을 갖다 금이라든지 이런 데 묶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제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화폐 제도를 가져가는 거, 요걸 네. 이제 피아트 머니다 이제 그렇게 네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금에서 결국엔 달러가 빠져나오면서 쭉쭉 돈을 찍어버릴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이제 이슈가 생기게 되냐면 이제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그 그린스펀 의장이 그 기준금리를 6.5%에서 1%까지 쫙 잡아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사상 최저 금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그럼 그때는 더 많은 돈을 찍어 뿌린 거잖아요. 그럼 금 가격이 더 올랐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금융위기가 딱 터진 다음에 1차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금 가격이 온스당 1,000불을 최초로 넘습니다. 그러다 2010년도 11월 3일 날 미국이 2차 양적 완화를 하죠. 네. 그러면서 2011년도에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불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금이 갑자기 반짝반짝 더 빛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보유하고 있던 그 금이 재밌는 건 뭐냐면 금은 가만히 있는데 종이화폐가 타락해버리는 거죠. 표현이 약간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네. 종이화폐 가격이 하락한다. 종이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개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금이라는 게 화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금이 가만히 있더라도 화폐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거나 화폐가 타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는 네. 금 대비 이제 금가격이 화폐 대비해서 금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길게 드렸던 이유가 이걸로 이제 2010년대를 설명하면 되게 간단하게 금가격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2013년도 4월 달, 5월 달에 이제 그때 당시 미국에서 이제 버냉키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제 우리 미국 경제 좀 돌아왔으니까 금리 인상을 좀 고려해도 되겠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금가격이 하루에 10%가 빠져요. 2013년도 5월이었습니다. 네. 아, 4월인가 5월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가격이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상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장기적으로 1000불 선에서 쩔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금가격이 눈을 뜬 게 언제냐면은 올해 5월 달을 잘 보시면요. 올해 5월? 5월 달, 예, 올해 5월 달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월 의장이 딱 얘기를 하는 거죠. 필요하면 금리 인하도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올해 5월에 예,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네. 5월 말에. 그러면서 금가격이 갑자기 딱 눈을 뜨면서 1200불 아. 후반에서 쩔다가 갑자기 쫙 밀어올리면서 1400불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나 더 해줄게요 하니까 금가격에서 쭉쭉쭉쭉 밀어올리게 되죠. 근데 기억하시겠지만은 올해 8, 9월 분위기는요. 금리나 세 번에 끝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와, 더 많이 해줄 것 같아. 선물 많이 줄 것 같아. 이 분위기였거든요. 그랬더니 금가격이 위로 쭉 올라갔던 거죠. 네. 근데 세 번에서 오케이 스톱. 더 이상은 없어. 우리는 보험적 금리 인하야. 종신보험 아니야. 계속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딱 끊어버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 뭐야 더 갈 줄 알았더니 근데 이
훅 갔다가 이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어제 잠깐 시장을 말씀드리면 네. 어제 시장 분위기가 무역 전쟁이 흔들흔들흔들흔들 하면서 그렇죠. 또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시장에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럼 또 선물 주나? 자동 반사죠 약간. 페드가 아무 얘기 안 해도 야 이런 또 페드 한번 흔들어 놔야겠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틀 전에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의 관세 딱 때리면서 뭐라고 하니 페드가 금리를 인하해야 돼도 막 또 소리를 질러요. 느낌이 좀 오시죠? 왜냐면 올해 스토리가 뭐냐면 페드 이제 후달궈 가지고 계속 금리 인하 시키고 뭐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조건 반 그냥 무조건 반사처럼 네. 시장이 흔들리면은 페드를 딱 보는 거죠. 왜냐면 기댈 데 거기밖에 없잖아요. 딱 페드를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어제 같이 이제 시장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럼 추가 금리 인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금 가격이 또 1,360에서 80까지 올라오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금 가격이 흔들렸던 이유는 네.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러면 거죠. 사실 금 가격은 생각보다 예측하기가 편하네요. 예를 들면 금리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한다든지 이런 무조건 내려가는 거고 금리 올리거나 뭐 혹시 뭐 양적 완화를 뭐 좀 축소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금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이건 너무 심플한 거네요.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네. 사실 올해 초를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올해 초에 미국 금리 인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올해 초에 미국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걸 예측을 했다면 금을 추천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초에. 근데 그걸 예측하는 올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리 인상이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분위기였어요. 아니면 올해 금리 인상 많이 해야 한 번 할 것 같은데요? 요게 네네네. 그나마 컨센서스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4분기 시장이 흔들렸으니까. 금리 인하를 맞추는 게 어렵군요. 그러니까 페드의 스탠스를 맞추는 게 이제 그 사실은 요번에 완전히 이제 헛발질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내년에도 이제 금가격을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심플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작년 12월에 금리 올렸었잖아요. 미국이. 네, 그게 이제 사실은 크리티컬 포인트였죠. 네, 작년 12월에도 금리를 올렸었다니까요. 작년 12월에? 네. 아, 그랬었나요? 1년 전에도.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12월에 금리를 올리면서 한두 번은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이제 시장의 이제 마지막 패닉을 그 작년에 산타 그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예. 주가 폭락해 버렸죠. 예. 아, 뜨거라 한 거지. 예, 작년 이맘때입니다. 예. 아 근데 그때 하여튼 7월에 말씀하셨을 때 네. 금 투자 매력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아, 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더 금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여기서 더 내려간다는 얘기십니까? 그럼 그 얘기는 곧 기준 금리나 더 할 것 같습니다. 금리나 더 해요? 더 해요? 예, 이제 좀 그게 아, 그 얘기 좀 해봐요. 이제 아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지금 그냥 시장 컨센서스는 네. 내년에 뭐 페드가 많아야 한두 번이나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여기서는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금은 결국엔 달러 베이스로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페드 쪽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네. 내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두세 번. 합니다. 어쩌면 세 번 이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예, 그렇게도 좀 조금 좀 과격하지만 지금 1.5 얼마 있습니다. 1.25에서 1.5% 사이에 네. 있죠. 세 번을 더하면 거의 네. 0.5? 뭐 그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유가 뭐예요? 네, 이제 이유가 뭐예요? 아침 방송 확실히 이제 무섭네요. 아니 0.5까지 네. 내린다는 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요? 네. 그 일단은 네. 일단은 막 이제 몇 가지 좀 원인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해줬잖아요. 이제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건 뭐냐면 네. 얘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네. 불안하니까 잡아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 번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이걸 갖다 좀 조금만 좀 어렵게 말씀 안 드리면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탑니다 제가. 근데 자전거를 처음 타가지고 잘 못해 흔들흔들 휘청휘청 하고 네. 되게 불안해요. 네. 그랬더니 뒤에서 아빠가 잡아주는 거죠. 네. 뒤에서 딱 잡아줍니다. 3시간 동안. 1시간, 2시간, 3시간 보험적으로 잡아주신 거죠. 네. 보험적으로 잡아준다는 말씀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대화가 중요한 거니까 네. 뒤에서 잡아주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제 네가 해봐라 하면서 딱 미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잘 탈까 훌훌 잘 탈까 아니면 또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게 될까 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보험적 금리나 세 번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는 이제 페드가 할 건 다 해줬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금리 인하를 했고 예. 우리는 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볼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끼리 해봐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알아서 해봐라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자전거를 제대로 타고 갈까 훌훌 타고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휘청휘청하면서 윽 하고 쓰러지게 될까? 이제 요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흔들렸었던 원인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렸었던 원인 중에 뭐가 있냐면 무역전쟁 얘기를 잠깐 좀 해드려 볼게요. 무역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옛날에는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면 이머징 경제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떡고물을 이머징이 먹는 구조지 않습니까? 수출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딱 들어온 다음에 스톱 하면서 여기다 딱 막아버려요. 이게 이제 무역전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국 쪽에서만 소비가 활활 타서 돌아요. 그리고 이머징 시장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쩔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만 계속 독보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머징이 제대로 쩔어버리면 미국이 계속 독야청청 혼자 잘 사냐 그게 아니라 얘네가 다 쩔어서 죽을 것 같잖아요. 얘네의 흔들림이 미국을 흔들어버립니다. 그걸 파월 의장이 올해 1월 달에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면서 인내심을 가질게요. 그리고 이제 올해 5월 달에는 미국 경제 좋지만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니 왜요? 미국 경제 좋잖아요. 라고 하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미국 경제는 좋은데 역풍이 두렵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풍이 뭡니까 하니까 역풍은 유럽 경기 둔화하고 중국 경기 둔화입니다 라고 명시를 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하고 non-US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non-US가 흔들리는 게 미국 경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풍으로 미국 경제가 흔들리기 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잡아줄게 라고. 근데 이 잘 들어보시면 역풍이 나타난 이유는 결국에는 무역전쟁으로 끊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단절이 생겼는데 그럼 원인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단절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역풍이 오는데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냐면 기준금리 인하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역전쟁을 금리 인하로 어떻게 다 해결을 하니?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호주 중앙은행 총재도 나왔었거든요.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중앙은행한테 가장 힘든 점은 모든 문제를 금리 인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시장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역전쟁은 금리 인하로 해결이 되나요? 금리 인하하면 악수하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시간 끄는 겁니다. 금리 인하로 시장에 충격이 오는 거를 금리 인하로 딱 이렇게 그냥 시간을 끌어버리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쪽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굉장히 오폐수가 들어오는 건데 밑에 하류가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상류를 갖다 정화시키기 전에 하류는 계속 흔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류를 계속 금리 인하로 정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간 지나면 또 오염되고 시간 지나면 오염되고 시간 지나면 오염되겠죠. 그래서 올해 딱 패턴을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죠. 올해 3월 달에 양적 긴축을 멈춰요. 올해 5월 달에 한번 저항하거든요. 금리 인하까지 생각하지 마. 어림도 없어. 금리 인상 사이클이야. 그랬더니 5월에 시장이 휘청하거든요. 그렇죠. 우하면서 휘청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에 나와서 미안해. 금리 인하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7월, 8월, 9월 이제 금리를 3번 인하를 하게 됐었던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밑이 또 오염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또 금리나 이제 이런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뭐 재밌는 게 금리 인하라면 미국 경제가 되게 활활 타오르잖아요. 또 싸워요. 중국이랑? 또, 중국이랑 또 싸워요. 딱 때리면 그럼 또 중국이 휘청하면서 시장 흔들리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면 또 올라오죠. 그럼 또 싸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가 미국의 미중 무역 전쟁을 더 연장전으로 가져가 버리는 그런 그림들도 나타나죠. 저기 이틀 전이었나요? 어제였나요?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관세 때리는 거 보면 와 이거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중국이 그럼 너네한테 안 사면 브라질에서 사면 되지. 그러니까 브라질 너네 철강 관세. 중국한테 팔지 마 조심해 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포위 전략이잖아요. 이제 강경하게 또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어떤 패권 패러다임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단절을 가져와 있다. 이제 요거는 조금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침 방송은 오래 말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가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그냥 계속 하시면 돼. 이 어려운 얘기를 무슨 구연동화처럼 해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 연준에서 정화를 해줄 거다. 금리 인하로.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트럼프가 정화조 좀 돌려야지. 그렇게 얘기한 게 금리 인하를 얘기한 거다. 결국에는 이제 무역전쟁을 계속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로 막아줘 이거죠. 근데 결국은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전거를 제대로 타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면 이게 네. 자전거 비율은 약간 설명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어떤 그 보조제를 놔줬기 때문에 네. 약을 놔줬기 때문에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였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 만약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이 보험적 금리 인하가 끝났다. 네. 그럼 어딘가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문제가 발생할까 잠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끝난 이후에 그럼 사실 건강한 애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브라보 하잖아요. 네. 그냥 나스닥은 달려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약한 고리들이 있을 겁니다. 몸에 약한 고리들. 그런 애들부터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잠깐만 네. 보시면 노셀. 이 가스실이면 네. 가스실에 이제 가스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유가 좀 끔찍하긴 하지만 여기 이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폐가 제일 약한 사람이 먼저 쓰러지겠죠. 동시에 픽 쓰러지기보다는. 아, 왜 나를 봐. 비유가 좀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이제 뭐냐면 약한 고리가 먼저 터지는 겁니다. 버티기 힘든 애가 네, 먼저 그렇겠죠. 터지는 건데 네, 네. 그럼 약한 고리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이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셰일 기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셰일 기업. 그 셰일 기업들 셰일 오일 하는데요. 그렇죠. 예. S&P 네. S&P 그 보면은 저기 오일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네. 그 뭐냐 오일 채굴하는 네, 네, 네. 그런 기업들 ETF 주가 지수 보시면요. 5년 내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아, 지금이구나. 예. 올해 1월 달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밑으로 꽂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빚 못 갚고 예. 있다는 얘기들 많아요. 굉장히 힘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미국의 정크 본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하. 네, 이쪽을 조금 좀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유럽의 은행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유럽 은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이체뱅크. 네. 근데 루머는 루머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쪽 주가 지수 이런 거 보면 되게 심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엔 마이너스 금리의 폐단. 이제 김일구 상무님이 나와주셔가지고 때 마이너스 금리를 유럽이 후퇴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네네. 사실상 그런 유럽 은행권들의 어떤 마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 은행권들 이제 허약해지고 있는 유럽 은행권들 네.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보면 중국에 있는 지방은행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 좀 맞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제 그 도이체뱅크는 워낙 오래된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작은 쪽에서 결국 신용도가 낮은 쪽에서 이런 것들이 약한 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쪽에서 조금씩 불안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즘 이슈가 되게 많이 되는 게 이제 레포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페드가 레포 시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등장해가지고 돈을 막 풀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네, 매주 월요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그 창구를 열어줘가지고 돈을 갖다가 페드가 공급을 해주는 건데 네. 에브리데이 하긴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매일매일 그 담당 직원은 힘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럼 애들 막 쏟아져 나오는데 매일매일 그래서 애들하고 다 상담해주려면 힘드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날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공급해주냐면 7일짜리로 공급해주거나 14일짜리로 공급해주거나 며칠 전에는 얼마짜리로 줬냐면 어제는 이틀 전이죠 월요일 날은 42일짜리로 공급해줬어요. 점점 길어지네. 약간씩 길어지죠. 6주짜리. 예, 6주짜리. 예. 그래서 1월 13일이 만기예요. 1월 13일이 또 월요일이거든요. 예. 이제 7의 배수지 않습니까? 예. 7, 14, 21, 뭐 3, 예. 3, 28. 20, 아, 뭐야? 구구단을 못해? 아, 40, 아주 미안. 아, 이렇게 똑똑한. 아, 42, 42. 구구단에 약해네. 아, 갑자기 이제 7, 아, 약한 고리 찾아냈어 내가. 6으로 가니까 여기 갑자기 저도 당황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팍 치고 들어오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이런 자금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공급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레포 시장에서 이런 불안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자금이 모자란다는 의미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9월 달부터 나타난 현상들이니까 금리 인하의 막바지부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걸 좀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시그널들이. 예,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을 지금은 조금 좀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시그널에서 이제 만약에 어디가 픽 하면서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또 우리의 페드를 또 연준이 전 세계가 다 우리의 페드만 쳐다보고 뭐 문제 딱 생기면 연준만 어 하면서 다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 페드가 하 하면서 금리나 하면서 금리나 그럼 이제 그때 또 금리 또 퍽 눈을 뜨면서 쭉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 연준의 그 수장이 제롬 파월 의장이 야 우리 저기 금리 더 이상 안 내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 니들끼리 자전거 좀 잘 타봐 잘 타봐 하는 건데 자꾸 나한테 그러지 말고 예, 예. 어? 자꾸 흔들린다는 예, 거죠 자전거가 예, 지금 예. 아. 그래서 그거 자전거 잘 타는지 못 타는지를 보려면 미국의 셰일 업체들 정크 네. 펀드들 약한 유럽 고리들. 은행들
그리고 중국의 지방은행들 네. 여길 봐라. 예,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쪽들이 이제 약한 고리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뭐 인도 금융시장도 요즘 좀 분위기는 안 좋아요. 주가 지수는 좋은데 네. 이머징 통화들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약한 고리들을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근데 싶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팟캐스트 미국의 신과 함께 오건영 팀장 같은 인사이트 있는 분들이 나와서 그 약한 고리를 얘기하면서 한국의 주가와 한국의 수출을 봐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저기 얼마 전인가 제 자료 그 출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 국채에 선행한다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지금 무역 전쟁 아, 이슈에서는 충분히 한국이 사실은 무역 전쟁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러니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고 있죠. 네, 저도 그 부분 보면서 네. 아 이건 인사이트 있다 이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주 그 체크할 시간도 없고요, 체크할 수도 없습니다. 오 팀장님이 그냥 오셔서 체크해줘요. 예, 뭐 지금 약해졌다, 약한 고리 이렇게 됐다. 보고해 주신 방법밖에 없어. 진짜 우리 뭐 이벤트 같은 거가 필요 없네. 괜히 뭐 쏴주세요. 뭐 바로 오 팀장 나오 5% 나오니까 뭐 3,200. 와. 실시간으로 지금 한 3,200분 정도 접속해 계십니다. 역시 야구는 감독의 예술이고. 네. 이 팟캐스트는 이 게스트의 예술입니까? 캐스팅의 예술. 캐스팅의 예술이에요. 캐스팅. 아 팟캐스트니까. 네, 그것도 그렇게 되나? 여튼 수요일 고정 네. 첫날 아 진짜 금 얘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약한 고리까지 어떻게 넘어왔는지 대단하다. 네 아, 역시 신한 AI 네. 자본 분석 팀은 아, 든든합니다. AI가 저거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AI죠? AI가 뭐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요. 어떤 분이 얼터너티브스라고 그래가지고 아, 대체 투자는 아니고요. 아니, 인공지능. 네. 아 그렇습니까? 인공지능이래. 아, 여기서는 직접 뭐 영업 같은 건 안 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죠. 자본 분석만 하시는 거죠? 예. 네. 뭐 좀 도움 좀 드리려고 했더니 뭐 해드릴 수가 없네 저희가. 예. 자 우리 오건영 팀장님 네. 첫 번째 아침 라이브 등판은 아, 일주일 어떻게 기다리지? 주말에도 할까 그냥 또? 에이, 왜 그러세요? 우리 선수 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 아, 너무나 성공적이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또 재밌는 얘기 아크로바틱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